터치 파워를 까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는데? 아니면 이게 기간이 있는 건가? 글쎄. 네, 저기 아프리카에 금 있어요, 금.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은. 여유 있는 사람이 알아서 가기로 합시다. 자, 요거 딱 먹고, 돈 받고, 120원? 됐어. 그거 받고요. 10년도 뒤로 빼주고. 뉴욕, 뉴욕. 773. 야, 근데 후계자가 여자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섭정되겠다, 이거.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섭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휘관이 너무 많은데 한 명을 좀 해고시켜줘야겠어요. 발포 3짜리 없애야겠네. 네, 디시전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노래 브리타니아가 지배하노라. 대왕선 50, 소형선 50, 사락선 해양을 찍으면 마딘 타임. 공세율, 효율 올려. 제일권 확보. 상인 하나 더 주는 게 있네. 교육력을 마딘 타임을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거에 디시전이 되게 많은데요. 제일권 확보는 이건 좋은데 상인 하나 더 주고. 마딘 타임 잘 안 찍. 잘 안 찍고 싶은데 마딘 타임은 웬간하면. 근데 디시전이 그런 게 되게 많어. 네, 지금 마딘 타이밍이 있어야지 되는 디시전이 있어가지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잉글랜드는 굳이 해양이 세기 때문에 역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데, 물론 올리면은 무적이지. 무적인데. 자, 수산물 관세법 포인트 얻읍시다. 포르투갈 여기 반란이 일어났는데 민족주의자 있어요. 조심하세요. 요거 세 개 맞아 피고. 아프리카 쪽은 원주민 학살하면서 달리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거기까지 병력을 놓을 여력이 안 되니까 원주민 학살해 가면서. 한 용병 한 3년 돼가지고 달리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요거 합병할 때까지만 딱 저는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해봤자 힘만 들 것 같은데. 다 멈춰져 있어 지금. 정체돼 있어가지고. 카스티아님도 지금 반란 막느냐고. 예, 힘들고. 포트카임도 발라먹는 힘들고.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한 1시까지만 합시다. 여기 완성시킨 다음에 스웨덴 동맹해야겠다. 결혼하고요. 동맹합시다, 동맹.
오케이. 1562년 됐어. 스웨덴이 나를 이상한 일로만 안 부르면 전 상관없어요. 아, 반란 도와달라고? 네. 저 카스테라 반란 맞네요. 저 못 들어가는데? 어떤 한계의 3 명의 10? 예, 명의 10. 오, 콜리마가 어디길래? 광기도가 마이너스 100. 자, 외교 조언가가 아직 안 나왔나? 3짜리. 자, 반란 막았고. 공주에게 구해지다. 광교도는 빼죠. 자, 모피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모피가 나와요. 맛있는 모피. 태양을 찍으면. 탐험 확장은 양. 탐험 확장 양 이제 찍은 건 다 찍었고, 뭐 무역도 나쁘지 않고. 네, 무역도 괜찮고. 무역, 해양, 무역, 해양, 나머지 질, 공방. 괜찮은 것 같다. 어차피 이제 행정을 안 찍을 거니까 인본도 그닥 필요 없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본이 필요가 없어요. 인본 필요 없고. 세계 정복을 할 것도 아니고. 종교도 필요 없고. 어차피 종교 다 다르니까. 그래, 해양 한번 해보지 뭐. 해양 한번 하고. 디시전이 좋은 게 많으니까. 특히 요거는 해양을 안 하면은 뒤복잡해요. 막 그 교육력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 중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세네 군데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명의 씨 멋져. 해양을 한번 찍어봅시다. 합병 95점. 속도 한 개만 올릴게요. 민마크. 아, 코어 근데 진짜 오래 박힌다. 물론 제가 좀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저거 어디야? 알크? 아쿠레이. 아쿠레일리? 어우, 샷, 왜 여기야? 왕위장 발랑이 왜 여기 나오는 거야? 자, 마음과 공간을 잃다. 이동해야겠는데? 아, 민망 휴전 끝났어요. 다음에 먹죠. 요거 먼저 발랑 맞고. 인력이 남는다. 뭐 병력을 좀 뽑을까? 요거 못 올 것 같은데. 코어 받고 탐험 확장. 자, 500포인트, 400포인트. 예, 행정 그냥 쭉 가면 되고요. 행정은 쭉 가면 되고. 외교는 해양을 쓰는데 쓰면 되고. 테크도 이제 다 11, 11, 11 평균적으로 올라왔어요. 이탈리아. 근데 문제가 지금 왕이랑 후계자가 너무 차이가 안 나네. 왕을 잠깐 쓸까? 장군으로? 왕을 죽여야 될까? 아, 이거 고민인데? 섭정이 있을 것 같다. 섭정이. 아이고, 나왔네요. 예, 늦었네. 그러면 옆으로 떨굽시다.
본토는 버려야겠는데? 합병 98.1%. 페르시아님 서구화 씨앗 시작했다고요? 오스만은 뭐예요? 지금 왜안 해요? 빨리 해야지. 합병 언제 끝나요? 세르비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엄청 걸리는 건? 페르시아님도 관심국거리 하나 해야겠다. 10년? 10년 기다려야 돼? 자, 코가 꼈어요, 드디어. 오, 좋았어. 다음 티파스에 많이 들어갔고, 잠깐만, 이쪽은 또 변신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오, 나왔다. 13 콜로니인을 제가 이름을 바꿔줄게요. 지금, 시청자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예, 지금, 아프리카가 많으니까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로 완성! 오케이. 다음에는 이제 트위치 해드릴게요. 됐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에 돈 좀 줘야겠다. 물론 얘들이 나에게 해준 건 없지만 선물 보냅시다. 선물 200원만 줄까? 이렇게 안 펴 멀티를. 아, 아프리카 쪽에 핀 다음에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는 안 되지. 무역 회사기 때문에 아프리카 이름 못 지어주지. 여기 잘 지어줬네. 식민지 위에는 안 될 거예요. 뭐야, 왕유자 발랑고 왜 일로 옮겨왔어? 자, 그러면 이로코이, 이로코이를 한번 공격을 합시다. 합병 끝! 끝났네. 잠깐만. 10년대, 4년대. 보병 3년대. 왜 없어버려. 그리고 배가 들어왔어요. 코그? 코그 합쳐주고. 지금 남미 한 바퀴 돌고 있네요. 됐어. 7명이 사고 있습니다. 네, 약초였으면 안녕하세요. 아, 소변이 많이 나오네. 한참 참았다니. 오스티아 화이트피스. 이건 뭐야? 오케이. 붙여주고, 오토 트렌트 보트. 본토로 갑시다, 런던으로. 네, 러시아 생겼어요. 러시아. 저 남미 지금, 오, 다 왔어. 세길지도 가능하겠는데? 아, 친추요. 예, 전 다 받기 때문에 친추해주시면 다 받아요. 저 아이디는 다 거기 유튜브에 다 써있기 때문에, 친추해주시면 다 받습니다. 요즘 친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민막 휴전 끝났죠? 전대선포 가자. 얘들 먼저 치더라고, 얘들하고. 잠깐만. 자, 카스틴? 캐스틴? 끝. 그럼 아프리카로 하나만 달리자. 아프리카로 최대한 남쪽으로. 좀 거리가 다 되거든요, 거의. 콩고 옆에, 네, 가벤? 가븐?
가봉? 가봉까지 된.. 어 이거 졌어? 가봉까지 됐네. 요거는 귤. 잡았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러면은 용병을 지금 이제 7년대가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용병을 7년대만 뽑아가지고 이동을 시킵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탐험도 마저 할 수 있고. 아 다음 DLC에서 영토 협박? 아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 많겠네. 사람들을 꼼수로 꼼수로 이용해 먹겠는데. 그냥 차이가 많이 나면은 처치 파워가 한번 까볼까? 예, 근데 시간에 따라 없어지나 봐요. 처치 파워가 그랬었나? 개신교 할 때 이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 그렇군요. 없어지네. 자, 오스만 불가디아 선수. 오, 불가디아까지 가셨어요. 뱉어내셨던 데가 아니야? 저번에 한 번. 공작장 이제 잘 안 쌓이나봐. 이제는 괜찮나보다. 자, 심지성전 유엔푸셔. 유엔푸셔 완성됐고. 여기랑 연결을 좀 시켜줄까? 폭쿵 툭. 원주민 1000명. 그리고 7년대로 가봉 219일. 자, 배를 살짝 태워서. 잠깐 배 어디 갔지? 우리 배 어디 갔지? 아, 저것도 사이즈가 커가지고 외교적으로는 못 먹을 거예요. 예. 불가리아 같은 건 때려가지고 먹는 게 좀 편하죠. 세르비아는 다 됐나요? 아직 남았네. 스위치는 저기 북미에 아마 하나 더 생길 거예요. 그 아프리카 쪽은 안 생기니까. 아프리카 쪽 무역회사기 때문에 안 생기거든요. 승선. 100% 됐어요. 잠깐만. 땅 뜯고 돈 뜯고. 얼마 안 되네. 됐어. 야, 이렇게 콜 안 봐도 되네. 콜 안 봐도 되네. 아프리카 TV가 그냥 자동 흡수됐네요. 그러면은 이로코이. 총 누구지? 이제 식민지도 많이 내려. 오오오, 왜 이렇게 많어? 오, 깜짝이야. 도망가네. 오야, 올라와. 자, 배 잘 봐야 되는데. 네, 배 잘 봐야 돼요. 배 200일 걸리는데 타임 맞게 올 수 있을까? 호전성 이렇다. 플러스 3. 잠깐만. 네. 10년대. 자, 도착을 해라. 5% 7%.
까지 가면은 위험한데 자, 타이밍 좋게 보냈기 때문에 들어갈 것 같아요. 7. 자, 사락 사락 선장이 독재적으로 행동하다고? 아,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반란 일으키는데? 자, 5%. 가봉을 먹고 쭉쭉 내려갑시다. 아, 가봉에 초콜릿. 아, 초콜릿 먹고 싶네요. 아. 가봉 초콜릿. 아, 야식이 먹고 싶어. 이 게임에 오대하면 그게 나빠. 게임 오대하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아, 7%다. 큰일 났다. 콩고에 잠깐. 우선 관객이 있어. 잠깐만. 안전적인 정보 존재해야만 한다. 명예까지요. 9%다. 어, 상인 하나 더 들어왔네. 오케이, 잠깐만. 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언제 들어오는 거야? 17, 17, 16, 15. 들어가라. 광클, 광클. 광클. 가봉으로. 11%.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됐어. 요거 지휘관 왕으로 됐어. 아니 아니 내리는 이거 수리하려고. 아, 조언관님들. 아, 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자, 원주민 공격. 학살, 원주민 학살. 드디어 제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이 나와요. 자, 카페사블? 이름이 참 요상한데, 카페사블. 어, 다음 TV판 이제 이름이 보인다. 오. 좋아, 좋아. 요거는, 사람들은. 합쳐주자. 아프리카 TV가 좀 빈약하네요, 아직은. 자, 상인 하나 더 들어왔죠? 자, 그럼 상인으로. 지금 예, 걸프에서 이송하고 있거든요. 걸프가 아니고 또 걸페데 세인트 라우렌 사운트 라우렌. 그러면 여기서 차스파크베이. 아, 서구하시면 19%. 어, 금방 하시는데. 교육같이 이송으로. 다음에 아프리카 먹으면 아프리카에서 불러오면 돼요. 우선 거절. 밑에 땅을 이거 우리가 먹을까? 코 안 박아도 되는데. 아, 아, 여기를 하나 확장을 피고 코 박지 말고 그냥 갖고만 있을까? 프랑스 먹은 걸로 돼 있나? 여기는 안 되는데? 아, 여기 위에 건 프랑스가 했던 땅이구나. 프랑스 식민지였네. 두 개 다 우리가 먹죠. 스틸 하자, 스틸. 야, 600원짜리다 오케이. 스틸하고 이거는 캔슬하면 돼. 지금 돈이 오버될 거예요. 오버될 텐데, 돈이. 오버될 텐데 안 되네. 요건 아프리카 TV에 들어왔고. 우선, 예, 어쨌든, 됐고. 이로커이도, 먹고, 400원. 됐어. 야, 이거 안 좋, 코 안 봐도 되는구나. 대박이다. 대박이요. 대박이군. 요건 아마 오버되지 않을까. 아, 돈 엄청 많이 벌리네. 요새 유지고요. 벌써 1000. 좋아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TV의 관객에선
무역은 현재 20투캇 이송 두 번 하고. 자, 남미 쪽 어떻게 됐나요? 남미 된다. 아프리카 쪽. 요거는 무역회사로 나중에 넣으면 되고요. 그냥 넣을까? 이거 그냥 넣으면 되나? 이렇게? 나중에 통합으로 넣는 거 있을 텐데. 아메리카 주식 느낌이라고? 예, 좀 뭔가 주식에서 대박이 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됐어. 이젠 배도 많이 뽑을 수 있다. 됐어. 대형선으로 가자 우리는. 대형선으로 간다. 여기 됐고. 요거는 네, 요것도 공격. 내가 죽일 사람이 됐네요. 어, 안정도가 왜 이렇게 낮아졌어? 뭐야, 왜, 뭐야, 뭔데, 뭐야, 잠깐만. What? 내 시전팩이 있어, 지금? 진짜? 어? 휴전이었어요? 진짜 그랬구나. 올리면 되지 뭐. 아, 깜짝 놀랐네. 여기 있었나? 어, 나 여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땅에. 깜짝 놀랐잖아. 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원주민들에게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다 파괴하고 가는 거야. 예전에 그게 있었는데, 예전 꿈수 중 하나가 반란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때 계속 안정도 마이너스 3에 그냥 까는 게 있었어요. 안정도 마이너스 3으로 두고 반란이 나오면 반란 다 허락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 있었어요. 그런 꼼수가 있었는데 괜찮아. 자, 그리고 인성이 드러난다는 건 누구야? 얼마나 인성이 깨끗한 인성이야 이게. 110년 얼마나 젠틀합니까? 너에게 약속도 필요 없다. 요거 빨리 먹고.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그런 반란이 없었어요. 예전에 반란은 포르투갈 왕 사망하셨는데. 예쁘네요. 예전에는 반란이 그렇게 뭐 민족주의자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위신인가 깎았나? 위신만 깎았나 그랬어요. 프린세스 윌싱엄경 스파이가 기술 3테크. 오케이. 행진력 25. 근데 지금 많이 세졌죠, 반란군이. 나라를 가지고 독립하니까. 아, 경제도 안 좋아졌다고?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래. 식민지 유지 보수 비용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 회수하면 돼. 제가 아까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는 멀쩡하다가 지금 들어왔네.